금요 초대석 순서입니다. 자, 우리의 전통 성악 판소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11월 1일 개막됩니다. 이게 어디서 개막되는지는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제2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는데 세계 판소리협회 수석이사 또 상임이사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이신 민혜성 명창을 모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불교 방송이라 이렇게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명창 맞으시죠? 네. 예. 근데 왜 5호입니까 이게? 국가무형문화재가 1호부터 막 쭉 있나 보죠? 네. 우리나라 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1호는 남대문이. 그렇죠. 아, 유형문화재 아, 유형, 1호가 예, 있고요. 예. 판소리는 판소리랑 고법은 5호로 나라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무형 이렇게 돼 있고. 네네네. 예, 그건 자세히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네. 오늘 주제는 네. 세계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인데 네. 자, 판소리 흥부가 이수자인데 흥부가예요? 흥보가예요? 정식적인 명칭은 흥보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디에 보면 또 흥부가 이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소설 쪽에서는 이제 소부라고도 하고 예. 판소리 어법에서는 이제 흥보가, 놀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흥부가를 이제 이수하셨군요. 네. 저희 박송희 선생님이 네. 그 문화재로 지정이 돼 계셨었어요. 흥보가로. 아, 그 전에. 네, 그래서 그 예. 선생님 박송희 선생님께 예. 전수를 받아서 이수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명창께서는 판소리 언제 시작하셨죠? 대학 때 뭐 전공하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국악을 시작을 했고요. 신동이시군요. 보통은 판소리 하는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시작해서 예. 특별히 신동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소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소리를 시작. 네. 야 소리. 그 제가 알기로는 외국 가서 외국인들도 교육 강의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뭐 해외 네, 가서. 네, 네. 요즘도 그러고 다니십니까? 네, 외국 해외 특히 프랑스나 벨기에에서는 지금 거의 한 16년, 17년째 그 정기적으로 나가서 외국인들 상대로 판소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요. 네. 카메룬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이죠. 네. 이 카메룬 출신이 많아 또 프랑스에. 네. 식민지여서 그런가 봐요. 마포 여기가 마포인데 이름이 마포네요. 네네. 네. 한국 분들이 많이 그래서 기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포 사시나요? 알 수가 없죠. 성이 마포라고 하더라고요. 마포 로르 씨가 민혜성 명창의 공연을 보고 판소리의 매력에 빠졌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유행기구 이런데. 근무하던 분 아주 아니요 코카콜라인가 뭐 이렇게 명칭만 해도 되나요? 말해도 돼요. 기업, 뭐.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네네. 그걸 다 때려치고 소리꾼이 되기 위해서 나섰다. 네. 이런 외국인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간혹은 예. 판소리를 전문적으로 좀 길게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한 인생에 1년 정도를 투자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야. 외국인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 마포로로처럼 이렇게 단연간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에 이렇게 체류하는 학생은 이제 거의 처음인 거죠. 이분이 제대로 꽂혔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네, 판소리가 너무 좋대요. 대단합니다. 너무 외로울 때 위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집안 중에 한국인이랑 뭐 관련된 분이 있나? 알 수가 없죠, 그럼 또. 제2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 국제 음악 축제인데 제가 보니까 올해가 2회네요. 네, 작년에 1회를 치렀습니다. 작년에 했고 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전 세계에 판소리를 알리는 행사입니까?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그렇죠. 판소리 자체가 네. 한국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판소리 자체가 이제 월드적인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작년에 1회를 개최를 하고 올해 이제 2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경험을 이렇게 제공하려는 국제 음악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에서도 뭐 각국을 대표해서 누가 출전한다는 얘기인가요? 국제 페스티벌이니까. 네, 각국에서 배운 외국인 소리꾼들도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 네. 이게 경연이라는 얘기예요? 경연은 아니고요. 경연까지는 아니고 네네. 이제 서로 네네. 선보이면서 그렇죠. 발표를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네. 자, 근데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합니다. 장소는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리는데 꼭 거기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접근성이 네. 너무 좋고 아 남산이니까 네, 네. 네. 서울의 이제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현재도 거기 외국인들이나 국내 그 관광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공간이 이제 한옥체로 지어진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가 되게 자연 음향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옥이라는 공간의 아름다움과 또 이렇게 전통적인 판소리가 아주 잘 어울려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 공간을 섭외하게 됐습니다. 아 명창께서 직접 섭외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 단체에서 네, 그렇게 그런 의견을 냈지요. 우리 민혜성 명창은 항상 이제 그 연주 그러니까 연주가 아니라 이제 공연에서 봤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한복을 입는 것만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아마 매스컴에 나가 있는 모습도 이렇게 네. 쪽진 머리에 그러니까, 한복을 입은 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평소는 뭐 아주,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녀요. 예, 대선배인 줄 알았습니다. 알죠? 네. 한복을 입으면 보통 이렇게 나이 더 많이 들려 보이게 되나 봐요. 아, 누구나 그렇습니까? 아, 네. 네. 근데 말이죠.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이게 이제 세계 판소리협회하고 남산골 한옥마을이 공동 주최하는데 네. 세계 판소리협회 네. 이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죠? 이제 작년에가 이제 1회 이제 행사를 치렀으니까 재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협회인데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판소리협회 글자 그대로 판소리가 이제 세계화로 나갈 수 있게 그런 꿈과 그런 아.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하게 된 비영리 법인단체인데요. 비영리. 예. 판소리 하시는 분들도 모아져 있고 또 판소리 할 때 옆에서 북을 치시는 예, 고수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 그리고 가야금과 함께 연주하는 가야금 병창 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힘을 보태서 이 단체를 꾸려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악에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예.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이제 판소리의 과거는 어땠고 또 현재는 지금 우리가 판소리가 어느 위치와 있고 또 미래엔 또 우리가 세계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예. 자, 이 행사를 위해서 네. 서울시도 뭐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네. 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후원을 받고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덕분에 이제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예. 서울시도 그렇고 이제 삼성문화재단 예. 그리고 한국메세나협회 예. 그런 후원 기관들이 우리나라 이제 판소리 예술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셨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아까 그 세계 판소리협회에 예. 모여 있는 이분들의 취지나 목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축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역시 메인은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 판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라이브 네네. 판소리인데 네. 이게 지금 동료신가요? 김수현 명창. 아유 아니죠. 아, 아닙니까? 큰 선생님이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악계의 네. 큰 어른이시죠. 큰 어른이신데 수군가를 선보인다고요? 네, 이제 어쨌든 판소리 네. 월드 판소리이긴 해도 이제. 정말 판소리의 진가가 무엇이다라는 예. 주제에선 벗어날 수 없으니까 판소리의 큰 어른이신 김수현 명창님이 예. 그 국가 유선을 판소리의 수군가로 보유를 갖고 수군가. 계셔요. 예. 그래서 수군가의 이제 한 대목인 예. 그 범 내려온다가 요즘에 대중들이 많이 알고 예, 많이 있죠.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예. 예. 이 곡을 보통 판소리 아니고 무슨 민요로 알고 계시는 예.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판소리 수군가에 나오는 아, 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유자이신 이제 김수현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거다 이게 판소리 범 내려온다의 진짜다. 진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걸 무대에서 보여주실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오프닝 무대에는 예. 이제 세계 판소리 합창단도 오를 거고요. 오. 그다음에 서울 소리판에서 준비한 그 외국인들이 예. 창극을 좀 준비를 오. 해봤어요. 예. 그래서 동선도 좀 있고 대역을 맡아서도 하고 최준 장재호 듀오도 있고. 최준 그 젊은 분 아니에요? 아셔요? 네. 아, 몇 번 나왔어요. 뭐 네, 가수고 나오고 말 있으시던데. 네. 그죠? 그리고 베이칸 예. 재즈 오케스트라가 예. 이제 다양하게 무대를 꾸며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승을 했던 서도 밴드라고. 아, 예, 그분도 많이 네, 나오셨네. 그분이 이제 리더이자 보컬인 서도가 오. 나와서 그분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할 예정입니다. 알찬 프로그램이 많이 있네요. 네. 범 내려온 달 선보이면 이제.
범이 내려오겠네요. 진짜. 어디선가. 직접 호랑이를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김수현 선생님이 그 대목을 부르시면 정말 진짜 남산에서 범이 내려올 것 같은 그 기세로 잘 불러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판소리 버스킹 무대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고를 해서 이제 버스킹에 참여하고 싶은 소리꾼들을 많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 숙고해서 그 팀들을 뽑았거든요. 이제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프닝 행사는 11월 1일 날 행사가 있고요. 예. 이 행사는 이제 2일과 3일에 걸쳐서 남산골 한옥마을 안에 위치한 공간에서 하는데 윤씨가오 그리고 천우각 야외 무대 그리고 윤태근 제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눠서 이 행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어쿠스틱 브릿지라고 그래서 음향 기기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이 소리를 자연의 소리로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그 광주시에도 이제 지역적인 문화재가 있거든요. 그 문화재이신 이영애 명인님께서 가야금 병천 중에서 이제 또 흥보가 비롯해서 이제 많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걸 다 이제 어떤 음향 기기 완전히 날 것 그대로. 네네. 이야. 굉장히 이 한옥의 나무결하고 잘 어울리면서 현장감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컨디션 안 좋을 때 하면 지금 실수할 수 있어요. 목이 갈라지거나 이런 거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수 있을 오히려. 것 같아요. 이야.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닉 브릿지라고 이거는 이제 반대로 굉장히 전자 강렬한 전자 사운드 음악 같은 거를 할 텐데 이거는 야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천호각에서 할 텐데 연극이나 무용 이런 예술가도 같이 판소리가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융합적 복합 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야 이게 많이 바뀌었군요. 예전에 그 서편제 영화 나올 때하고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이었냐. 저도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판소리에다가 재즈라든지 요즘 EDM이라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렉트릭. 네.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DM이라고 하여튼 그 네. 그런 전자음악 이런 걸 막 결합시켜요? 네. 와, 대단합니다. 이건. 저도 재즈랑 공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재즈 하시는 분들도 이 판소리의 소리를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 1회 판소리 월드 판소리 할 때도 EDM을 가지고 마지막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꽤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EDM을 가지고 이제 판소리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시도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즈하고 판소리는 얼핏 이게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래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끈적끈적하잖아 재즈는. 판소리는 끈적하지 않는데. 판소리 재즈의 그 약간 그루브 이런 거 하고 소리의 어떤 개면성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릴 그렇습니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스테이지가 더 있는데 하이브리드 드림 스테이지라고 이것도 이제 한옥 안에서 행사가 되는 건데 어쨌든 판소리가 저희 세대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만 또 자라나는 꿈나무들도 저희가 또 키워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윤소희 같은.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또 그 초등학생 학생들을 또 저희가 선발을 해서 무대를 올리는 판소리 릴레이 형식의 공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되게 독특하게 저희 기성세대 판소리 명창 선생님들하고 그 어린 학생들하고 1대1 매칭을 하는 그 꿈나무 서포터즈라는 행사로 같이 매칭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대에 서 있는 공연의 연습은 선생님하고 늘 하지만 사실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또 한복을 차려입고 뭐 이런 준비하는 과정들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같이 이제 무대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노하우도 전승을 해주면서 이제 좀 든든한 무대 뒤에서 든든한 선배이자 지원군으로서 한 사람에 하나씩 매칭하는 1대1 멘토링. 네네. 그런 행사도 같이 진행이 되는 무대가 좋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무대 뒤에서 막 혼나고 막 이런 상상이 안 보이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막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굉장히 많이 혼내실 것 같은 느낌. 뭐 뒤에서 딴짓 하고 있으면 야단을 쳐야겠죠. 아주 강한 공연에 또. 이제 집중을 해야 하니까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죠. 네. 자 이제 지금 이제 쭉 명창께 얘기를 듣고 이제.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세한 뭐 정보 같은 걸 좀 어디서 뭐 예를 들어서 공연 프로그램 같은 거 언제 네네. 누가 나오고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세부적인 그 프로그램이나 시간 같은 것은요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 공식 그 홈페이지가 아, 웹사이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세계 판소리 협회 SNS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니까 아, 일단 그렇죠. 1, 2, 3일 날 현장에 나오십시오. 아, 오시면 되는군요. 네, 한 남산과 한옥마을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입구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계실 겁니까? 네, 있겠습니다. 아, 이거 어디 저 무대 위 올라가서 막 진두지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저 이거, 비슷한 이거 어떻게 똑바로 안 해요? 뭐 이러면서. 네. 아니 근데 무료로 판소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네. 1회 때도 네. 그 얼씨구 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꽤 많은 외국인들이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판소리나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얼씨구 학당을. 얼씨구? 네, 네. 제목을 잘 졌네요. 네, 얼씨구 학당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료 워크숍을 그렇죠.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거는 이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네. 이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청을 먼저 해주시면은 판소리 이제 기본적인 이렇게는 발성 같은 거나 아, 기초적인 걸 알려주시면 그렇죠.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이니까 뭐 폭포 아래서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아 바로 폭포 아래로 데려가지 않겠군요. 어떤 정도 수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동시에 씻으면서 노래도 하고 막 이러는 줄 알았더니 뭐 짧은 뭐 사랑가나 이런 네. 대목을 배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림 이제 부채를 들고 발림이라고 해요. 아, 발림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도 체험하면서 판소리의 다각도적인 어떤 매력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판소리에서 그 부채가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왜요? 네. 뭐 더울 때 붙이는 부채가 아니죠. 그 역할은 아닌데 부채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장시간 연주를 하잖아요. 이 소리꾼은 무대에서 뭐 6시간, 7시간씩 소리를 하면서 유일하게 들 수 있는 소품이 이제 부채라는 기구 하나예요. 그래서 부채가 어쩔 때는 뭐 책이 되기도 하고 신봉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또 심청이가 되기도 하는 어떤 도구적인 역할도 하고 지시를 할 수도 있고 진짜 더우면 부채질도 해요. 더우면 해야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소품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판소리에서 연상되는 어떤 그림을 그려도 되고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그 공연장 세 군데를 다 다니는 그 중앙에 되는 곳에 부스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시민이 참여하셔서 자유롭게 알겠습니다.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민혜성 명창께서 참 명창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 11월 1일부터 남산 꼴 한옥마을에서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민혜성 판소리 명창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